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물권법으로 왔습니다.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민법총칙에서 시험 문제가 60%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각 20%씩 40%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권법은 20%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권법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데 꼴랑 문제는 8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좀 전략적으로 행동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넓은데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기본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을 거고요. 또 물권법을 깨알같이 다 하려고 한다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민법 공부만 하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권법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다행히 민법은요, 나올 만한 부분이 좀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06페이지 오시면 물권의 본질, 물권의 의의가 나옵니다.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권법, 특히 민법을 이해하고 풀어가기 위한 기초로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를 잡는 부분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먼저 개념부터 생각해 보죠. 물권이라는 것이 뭐냐?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채권이죠. 채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에서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에서 대인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띠어요. 왜 그러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고요. 양도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강한 양도성을 띠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대인권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말은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바뀌면 안 되니까 약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2번, 물권의 특질에서 지배권이다 해서 물권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어요. 따라서 물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 또는 간접 지배권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협력을 해야, 타인이 이행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지배권이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용익 물권의 경우에는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뭐 물건이 고장나면 스스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용익 물권자들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거든요. 타인의 이행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기 때문에 임차권은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만족을 얻는다는 의미니까 임차권자는 필요비 상한 증여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물건은 배타성을 띱니다. 따라서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물건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하게 된다.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비배타성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채권은 똑같은 객체,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띈다 그러면 똑같은 객체, 똑같은 내용의 권리가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절대가 뭐죠? 모든 사람이죠.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상대라는 말이 특정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은근히 중요해요.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이 있어요. 그럼 이 소유권은 갑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죠? 절대권이라는 얘기죠.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갑은 요 을에게만 1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죠. 따라서 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뒤지게 뭐죠? 맞아요.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어요. 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대위할 필요가 없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대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에게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근데 이 상태의 소지 소유권이 병에게 뭐가 됐냐면 양도가 됐어요. 그래서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돼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리면 을은 나는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 짜샤라고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다. 대항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뭘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만약에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라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을은 자신의 임차권, 채권을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냐면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돼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지랄거리면 나는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다.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왜 채권은 대항력이 없습니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택 임차권이거든요. 자, 일단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택 임차인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날 대항력을 갖거든요.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대항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해야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주택임차권이든 토지임차권이든 건물임차권이든 모든 임차권이 일단은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고요. 왜 대항력이 없죠?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고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물권 행사할 때 대의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근데 갑이 갑자기 땅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줬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토지를 인도해줬다. 요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자, 이중매매죠. 자, 이때 병은 요 토지를 점유하고 온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누군요? 병은.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같습니까? 소유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병은 요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뭐할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갑을 대위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을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굳이 뭐할 필요 없이 대위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먼저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하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때 오히려 을이 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을 뿐이지 병의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갑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 통해서 행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을 행사할 때는 대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위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행사하느냐 문제는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리의 양도성이죠.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띠고,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띠고 설명드렸고, 조금 더 보면, 요 물권은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물권법이라고 해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요.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면 무효가 되니까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냐면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채권을 규율하는 법이 뭐죠? 채권법이죠. 채권법은 계약, 자의 원칙이 지배 이념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고 채권법의 내용은 지킬 필요가 없다. 채권법의 내부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이미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물권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뭐죠? 강행 규정이고요. 채권은 이미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다. 왜냐하면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고 채권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자의 원칙이죠. 그다음 물권의 객체가 나옵니다. 물권의 객체는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거죠. 이 물권의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의 객체에서 공부한 내용이니까 중복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에는 똑같은 내용의 권리가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일물일권주의다. 개념을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가 나와요. 자, 물권 법정주의죠. 쉽게 말씀드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냐? 법률과 관습법이거든요. 그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민법의 법원에서 그 법은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장관령, 지방자치단체 법규도 포함하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물권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요.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하는 건뭘 정하냐면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가 강제가 되는 거죠. 또 내용이 정합니다. 내용을 강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이 다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뭐죠? 강행 규정으로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교재 11페이지까지 했고요. 311페이지 오시면 물권의 종류가 나와요. 자,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물론 민법에서 시작하니까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이거 앞으로 배울 거고, 또 간습법이 인정, 간습법상 물권도 있겠죠? 이 간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간습법상 법정지상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차근차근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자,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왜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죠. 2번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법상 물권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분묘기지권,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예요. 요세 가지 외에는 간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되는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없어요. 뭐 온천권 이런 것도 없고, 또 아니면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감수성 물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간습법상 물권은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3번 사실인 관습은 뭐냐? 단순한 관행이니까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이니까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민법의 법원이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합니다. 5번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실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무효겠죠. 따라서 그 관습법은 법적 규모로서 효력이 부족된다. 맞는 질문이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물권의 효력에서 총설,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물권의 권리 충돌에 대한 건데. 자, 물권이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죠. 원칙. 성립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한다. 다만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 예외가 있긴 한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되고요. 다만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것이 있는데 소유권과 제한 물권은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 채권과 물권은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1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적 충돌권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나온 거죠. 나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권적 충돌권이죠. 개념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 물권후 청구권인 거예요. 그러면 채권 청구권은 뭐겠습니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여부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은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반드시 물권이 있어야지만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요. 또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 걸리지도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의 청구권이고요. 따라서 물권의 청구권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어야 되므로 물권과 물권 청구권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 물권의 청구권 자체가 독립해서 소멸시효 걸리지도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교재 내용 복잡한데 정리할 거 많지 않습니다.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여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 청구 행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상대방, 침해자인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자가 침해자고 점유자가 물권의 청구권의 상대방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물권자가 점유자에게 물권의 청구권 행사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첫째,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고 무과실인 사람에게도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점유자라면 그 사람의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건물 철거 청구죠.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오히려 건물의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 행사해야 되고 임차인과 같은 세입자, 직접 점유자에게는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자,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인데 고의과실은 요구하지 않고 직간접을 불문하고 건물 철거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사례가 나오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318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318페이지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2번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여야 돼요.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2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3번.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번.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유자가 임차권과 같은 적법한 권한이 있다면, 물권자는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을 테니까,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도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물권이 있는 사람 행사하면 물권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 행사하게 되면 채권 청구권이거든요. 자, 우리가 소유권에서 자세히 배우고 있지만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
물권이 없는 거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 청구권이겠죠. 4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원인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다. X가 되고 답은 4번이라는 거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해야 물권 청구권인 거죠. 5번.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의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 없다. 맞거든요. 잘못 생각해보면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없죠. 아직도 매도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신의시장 인정되는 금반환의 원칙이죠. 지가 스스로 팔고 지가 스스로 인도해준 후에 이제 와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이고 요 문제의 답은 4번인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2장 물권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